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양자 컴퓨터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거고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 다 깨고요. 뭐 세상이 뭐 뒤집어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놈의 양자 컴퓨터는 나온 지가 벌써 4, 50년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18개월 안에, 이게 2년 안에 챗GPT의 순간이 온다. 70년, 80년 된 AI가 챗GPT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죠? 그 이전에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AI, 저거 남의 이야기야, 남의 나라 이야기야, 100년 후에 올까 말까 해. 뭐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챗GPT가 나와서 실제로 막 써보니까, 그죠? 챗GPT에다가 내가 글을 올려가지고 답을 받아보니까, 저는 요즘에 챗GPT였으면 이런 글들을 못 써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대부분의 이 글, 이것도 지금 6개의 챗GPT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챗GPT, 아니 챗GPT는 지금 현재는 오픈 AI o1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미나이, 클로드부터 시작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게 퍼플렉시티 많아요. 라마까지 다 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어봐요. 물으면 각자 다른 답이 나오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이제 챗GPT의 순간, 40년 동안 양자 컴퓨터 말만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팍 다가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글의 양자 AI 팀이, 그죠? 효과적으로 오류를 줄이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더욱 이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뭔지 잘 몰라요. 저희들도 잘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컴퓨터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수 있는 꿈의 컴퓨터다. 양자의 정보는 너무 또 불안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래성을 쉽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일단은 뭐 아무튼 계산, 정보를 처리하고 계산하는, 엄청나게 빨리 계산하는 양자 역학의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다. 근데 이제 이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는 비트를 사용했어요. 그죠? 몇 비트, 몇 비트 이렇게 얘기하죠. 큐비트예요. 비트가 아니고 큐비트. 기존 컴퓨터의 비트 대신 큐비트를 사용하는데, 큐비트는 저 뒤에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비트는 0 있고 그다음에 1 있고, 0과 1이 막 합쳐지면서 계산을 해내는데, 이놈은 0과 1이 합쳐져 있어요. 예, 저 뒤에 그림을 보이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양자 중첩 얽힘 이런 게 있습니다. 양자 그 컴퓨터는 뭐가 얽힘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죠? 양자 중첩과 얽힘으로서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한다. 뛰어난 연산 능력, 이거 아시면 되죠. 연산을 그냥 엄청나게 빨리 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빨리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계산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구글은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연산을 200초 안에 그냥 연산이 해버려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세상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지금도 슈퍼컴퓨터, 우리가 써보지 않은 슈퍼컴퓨터는 얼마나 빠른데, 그죠? 그놈보다, 그놈의 슈퍼컴퓨터가 1만 년, 만년 걸리는 놈을 그냥 200초 안에 해결을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응용 분야가 많다. 암호 해독을 해버리고요. 신소재도 개발하고요.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 해서 뭐 다양한 것들 많이 만들어내고, 인공지능, 금융 최적화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과제도 있죠. 큐비트가 아직까지 불안정하고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뭐 등등,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필요할까요? 빠른 문제 해결, 연산을 빨리 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때문에, 그죠? 점점 사람들은, 인간은 점점 빠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강력한 암호화, 해킹이 완전히 불가능한 이런 안전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정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AI, 양자 컴퓨터는 차세대 인공지능 양자 AI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점점 빠르고
암호화. 지금까지 우리가 암호 만들어 놓은 건다 풀어버려요,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만드는 암호는 우리가 영원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양자 컴퓨터. 자, 결론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구글이 최근 연구 결과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 하는 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길이 멀수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2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챗GPT 순간이 온다. 챗GPT처럼 70년간의 AI 연구가 챗GPT 나오면서 확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듯이 그죠? 챗GPT의 순간을 맞을 것이다. 또 놀란 것은 유엔이 2025년을 국제 양자 과학의 해, 양자 컴퓨터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구글의 이 새로운 시스템은 더 많은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양자 컴퓨팅의 확장 문제 해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초고속 연산도 되고 고도의 암호화 통신도 되고 초정밀 센서도 가능하고 막이 양자 컴퓨터 나오면 새로운 산업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죠? 이렇게 이게 0과 1이 동시에 그죠? 돌아가는 거예요. 뱅뱅뱅 돌아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0과 1을 조절하던 비트가 큐비트가 되면서 0과 1을 동시에 그죠? 돌리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양자 컴퓨터 엄청나게 많은 그뭐 선을 그죠? 가지고 있죠. 고전 비트입니다. 이게 비트 0과 1을 따로따로 해서 앞면 뒷면 돌리면서 연산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 큐비트는 0과 1을 같이 그죠? 같이 품고 같이 돌아가 버려요. 양 앞면과 뒷면의 중간에 그죠? 중첩되어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연산 작업을 빨리 하고 뭔가를 빨리 개발하고 뭔가를 빨리 해결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설명하듯이 지금까지는 비트의 시대였는데 이제 큐비트의 시대로 간다. 그죠? 비트는 0하고 1이 조절이 되면서 연산을 작용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0하고 1을 합쳐가지고 같이 돌아가면서 양자 컴퓨터 큐비트가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연산 작업, 훨씬 더 많은 신약 개발도 하고 훨씬 더 많은 뭐그 화학 방정식도 만들어낼 것이고 그죠?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를 이제 시행을 점점 더 줄여줄 것이고 초정밀 암호화 통신 초고속 연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한 지 4, 50년 됐는데, 한 2년 안에, 사실 18개월 안에, 챗GPT의 순간이 온다. 챗GPT처럼. 70년 동안 AI 연구하다가 갑자기 챗GPT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AI를 다 알게 되듯이, 이제 2년 후가 되면 모든 사람이 양자 컴퓨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양자 컴퓨터가 챗GPT 순간을 맞이한다. 박영숙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